안녕하세요. 유럽여행의 내공을 길러드리는 채널, 탐미주의적 탐미주의, 탐미탐미입니다. 요즘처럼 여행을 자제해야 할 때, 열심히 공부해서, 언젠가 다시 여행을 떠날 때는 가이드북에, 블로그에 나온 뻔한 곳만 훑고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닌, 진짜 유럽을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 볼수 있는 좀더 품격 있는 여행이 되시길 기원합니다. 이전 영상에서 왜 유럽에서 엔틱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. 오늘 영상에서는 엔틱을 구입할 수 있는 곳들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엔틱이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겠는데요. 사전적인 의미는 골동품입니다. 뭐다 아시다시피. 그럼 골동품은 뭘까요? 오래된 거라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오래돼야 엔틱 소리를 듣는 걸까요? 통상 100년 이상 된 것을 엔틱, 30년 이상 된 것은 빈티지, 그리고 30년이 안된 것은 중고, 뭐 유즈드 또는 뭐 세컨핸드 이렇게 부르죠.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. 제발 29년 10개월쯤 된 거는 빈티지 아니고 중고인가요? 이렇게 묻지는 마세요. 30년이라는 의미는 뭐딱 칼같이 잘라서 30년이라는 게 아니라 통상 한 세대를 말합니다. 즉, 부모님 세대가 쓰던 물건 또는 그 이전 세대가 쓰시던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. 엔틱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대략 세곳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전문 엔틱샵입니다. 전문가들에 의해 엄선된 물품들이 갖춰져 있고요. 비교적 자세한 물건에 대한 이력을 알수 있죠. 당연한 거지만 가격 비싸죠. 가격이 비싼 거 감안하더라도 문제는 그 가격이 적절한 수준인지, 우리 초보자 입장에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. 물건의 이력 또한 뭐 감정한 능력이 없는 초보자는 뭐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전문적인 감시관을 갖추신 전문가 또는 돈 여유는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께만 추천하고 싶어요. 두 번째는 동네 중고 물품 샵입니다. 이런 동네 중고 가게의 주요 물품들은 뭐 당연히 중고지만 빈티지 수준의 물건들도 쉽게 만날 수 있어요. 뭐든 대를 이어서 오래 쓰는 것이 미덕인 유럽에서는 30년 넘는 물건들은 솔직히 차고 넘칩니다. 이런 가게들은 주로 이제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쓰시던 유품들을 통째로 사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 대체로 한 세대가 넘는 물건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. 봐줄 만한 괜찮은 물건들이 많은 반면에 전문샵처럼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 아니에요. 오히려 관광지화돼 버린 벼룩시장보다 더 저렴한 물건들도 많고요. 상태나 수준도 좋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. 저는 주로 이런 가게를 단골로 두고 이용했는데요. 일반 여행자들은 현지인에게 추천받기 전까지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, 할수 없이 주로 벼룩시장을 가게 되긴 합니다. 그래서 세 번째는 벼룩시장입니다.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어디선가에 벼룩시장이 열립니다. 같은 장소에서는 월 1회 정도 열리지만, 계속 장소를 바꿔가면서 어딘가에선 열리기 때문에 유럽 벼룩시장 앱 검색해 보시면 근처 다른 도시 어디에서 열리고 있는지 알수 있어요. 벼룩시장은 안 쓰는 물건들을 내다 파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싶은 엔틱만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. 거기에 전문적인 상인들도 있지만 원취지대로 진짜 집에 굴러다닌 잡동사니 들고 나온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우리 눈엔 거의 쓰레기 수준 물건들 많아요. 뭐든지 아끼고 전략하고 안 버리는 유럽 사람들 취향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분위기가 펼쳐지는 곳입니다. 쓰던 신발, 입던 옷, 심지어 여자 속옷 막 팔고 있는데 우리보다 잘 사는 유럽 사람들이 그걸 또 산다는 거죠. 뭐든 새 것에 익숙한 우리 정서상 어지러진 이상한 곳입니다. 그러다 보니 우리 눈에 쓰레기 같은 폐품들 속에서 이 보물을 건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. 이 즐거운 쇼핑이 아니라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력을 요하는 극한 업무가 되기 십상입니다. 물론 하나 건지면 정말 기분 좋고 가격 또한 아름다운 경우가 많지만요. 이 짧은 여행 일정 중에 여러 번 와보기도 힘든 곳이고 다음날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 급한 저희 여행자들은 바가지 쓰기 딱 좋고요. 또 잡동사니 속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 골라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구입하고 이 상인들과 내고하는 저의 방법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